사장님,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에 대한 지나친 자신과 확신 이런 것 때문에 꼰대 소리도 들으시죠? 아닌데, 나 진짜 꼰대 아니요? 소리 안 듣는데. 네, 차장님, 이번 활동을 하시면서 인상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지난 5월 경남 고성에서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봤던 아이는 조손가정 아이고 할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언니는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고 오빠와 함께 이제 삼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경남 고성이라 그러면 서울에서 한 5시간 넘게 걸리나? 그래서 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초인이 아니어서 너무 놀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빈곤가정 아동, 뭐 조손가정 아동 이렇게 생각하면 연상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언숙이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일단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자기 주장을 잘했고 밝았고 자기 의견을 또렷하게 얘기하였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눠주는 좋은 계기도 됐지만 차장님 스스로도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네요. 네, 솔직히 사회공헌 홍보를 할 때는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나의 고객들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세상에 베너핏을 내는 것, 이 일을 하는 한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이 누군가가 한다라면 내가 정말 잘하자. 십수년 사회공헌을 하면서 내린 노하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캠페인은 라디오 광고와 디지털 영상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 의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메이는 계속 꾸준히 라디오 광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좀 젊은 친구들은 이런 라디오가 덜 익숙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리 의도를 좀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디지털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상당히 좀 진지한 이야기지만 이 진지한 이야기를 꼭 무겁게 전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유쾌하게 전달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반응이 부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멋진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브랜드 캠페인을 표현하는 키워드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Amway, Array.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비동사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Amway 앞에 M이 들어가잖아요. 그 M을 1인칭의 비동사로 받고 그 대신에 그 복수형 R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ABO 분들, Amway와 함께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분들이 좋은 뜻에 동참을 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M 대신 수형인 R을 한번 써봤습니다. ABO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공유를 해주실 때 해시태그로 M이 들어간 Amway뿐만 아니라 Our Way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정된 활동도 많이 있죠, 차장님? 아, 네, 그렇습니다. 7월에 국내 드림 캠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손가정의 아이들은 사실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더 재밌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여름 캠프를 준비하였고요. 8월에는 큰 꿈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미국으로 가는 해외 드림 캠프를 준비하였고요. 310명의 아이들 중에서 5명의 아이들의 꿈 기술서를 보고 그 아이들을 선정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큰 꿈을 꿀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ABO 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 7월과 8월에 있는 국내 드림 캠프에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꼭이요. 꼭꼭꼭.